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B를 받아서 터키를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목이 말라서 탄산수를 사려고 했는데 실수로 음료수를 눌렀습니다. 다시 탄산수를 삽니다. 러시아의 탄산수는 기타 유럽의 탄산수와 같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마셔보면 실제로 똑같습니다. 직원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고마워서 잘못 본 음료수를 줬습니다. 라운지에 갑니다. 뭘 먹고 싶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출발을 합니다. 면세점에서 선물용 보드카도 삽니다. 게이트에 가니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비즈니스니까요. 근데 갑자기 다운그레이드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줬던 걸 뺐다니. 그런데 자리에 들어가는데 비즈니스가 너무 구려 보여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요즘 핫한 김흥수도 보고 게임도 합니다. 아에로플롯의 기내식은 맛이 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정말 맛이 없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로 이동합니다. 숙소는 참고로 지인이 운영하시는 한인민박입니다. 이번에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찾아갔더니 찾아가는 난이도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한참을 헤매면서 숙소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랄랄라 이스탄불이라는 한인민박입니다. 뷰가 정말 끝내주는데 아무것도 안 지켰네요. 아침에 일어나니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야경은 더 지립니다. 조식을 먹습니다. 언뜻 보기엔 한식 같지만 실제로도 한식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잘 못 먹는 걸 여기서 먹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선물로 가져온 보드카를 깠는데 웬 먹다만 위스키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웃긴다. 어떤 망할 러시안이 제 봉투를 통째로 바꿔간 것 같습니다. 조졌습니다. 거기에 제 카메라 케이스도 있었는데. 숙소에서 나오니 날씨가 완전 여름입니다. 우선 백종원이 천상의 맛이라고 극찬한 K막을 먹으러 갑니다.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언덕을 한참이나 내려가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나옵니다. 도착하니 한국인들이 있네요. 평범한 K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도 아 근데 이건 정말 맛있네요. 생크림을 버터처럼 만든 느낌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에 영상을 링크하겠습니다. 특히 꿀탄 우유가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세요. 공원에 들립니다. 잠깐 앉아서 하늘 사진도 찍고 여유를 즐깁니다. 다른 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러려고 왔습니다.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가는데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찍어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참고로 저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인스타에 모으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의 주소는 고등어 케밥을 사러 가는데 갑자기 경전 소리가 들립니다. 이슬람과는 1도 관련 없는 제가 갑자기 알라의 힘이 충만해진 느낌이 듭니다. 충만해진 알라의 힘을 만끽하며 고등어 케밥을 시식해보도록 합니다. 평범한 고등어 케밥 같지만 놀랍게도 보통 고등어 케밥과 다른 맛이 납니다. 예전에 먹었던 고등어 샌드위치 같은 맛이 아니라 겉에 라면 스프 같은 게 붙어있어서 맛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링크하겠습니다. 백종원이 10개 먹어도 살 안 찌겠다고 했던 치퀘프트를 발견합니다. 일단은 사서 먹어봅니다. 맛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도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백종원 씨에게 10개 먹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스타벅스를 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지만 놀랍게도 이스탄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보통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맛이 똑같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주짓수 영상을 봅니다. 클래식 가드는 역시 메레갈리가 왜 이스타불까지 와서 주짓수 동영상을 보고 있나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짓수를 하러 갑니다. 코르보스라는 팀인데 사실 벌써 다섯 번째 방문하는 도장입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역시 영상 편집이 끝나면 별도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작별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제가 지금 가는 곳은 공항입니다. 어제 새벽에 왔는데 오늘 새벽 비행기로 모스크바에 돌아갑니다. 딱 23시간 만입니다. 미친놈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걸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보다 더 제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일본으로 이렇게 자주 가곤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제 정신의 건강에 투자하고 힘쓰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술을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23시간 갑작스러운 이스탄불 여행을 끝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브이로그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종종 올려볼 생각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